10월의 첫날인 오늘 경남은 오전에 창원과 남해 등 6개 시군에 강풍특보가, 낮엔 11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엔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등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다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구름대가 잔뜩 몰려 있고요. 이 비는 늦은 오후쯤이면 대부분 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호우 예비특보, 또 오후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표가 된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비가 내리면서 또 시야가 답답한데요.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시간당 최고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남에는 30에서 80m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비 때문에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창원과 진주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우산 꼭 챙겨 나가시고요. 따뜻한 겉옷도 오늘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김해 22도, 함안도 22도로 낮 동안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거창 21도, 함양도 21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전 해상에 최고 5m로 높게 일겠는데요.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전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내일까지 천문고조기로 또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그친 뒤 가을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